난 내 목소리에 내가 흥분한다니까. 어제도 우리 이 여사님이 아니 말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여사님 온 지가 11, 12, 1, 2, 3, 4, 5, 6, 지금 6월달이죠 7개월 돼서 나랑 산 지가 어제 그제 소파에 앉아갖고 그냥 딸 엄마 여기 도가니가 아프니까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자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시골에 있었으면 연골 주사 한 대 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나쁜 년인데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모시고 제가 20년 단골 병원이 있어.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 한솔 통증 크린이라고 거기는 무조건 방댕이가 뼈다구가 다치든 몸뚱아리 겉에 보이는 데가 아프면 무조건 가네. 내장은 그게 안 가고 거길 무조건 가서 선생님한테 어린 양을 부립니다. 선생님 여기 아파요. 이거 봐 발꼬락이 지금 부러진 줄 알고 갔었어요. 제가 엄청 부었었는데 멍청하게 노래할 때는 오빠 오늘은 오늘이 좋은 날. 네. 아, 장윤정의 사랑아. 대표님 선생님께서 하는 소리가 아니 제 본명이 박정옥이에요. 박정옥님 살찌면 다 아파요. 살 빼라 이 말이요. 근데 오늘 오자마자 우리 신고산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갔어 이 언니? 방대는 엄청 컸다. 그래서 내가 좀 컸어 오빠. 니까 아니 옆으로 크네 너는? 그래. 혹시 오늘 우리 지안이 품바님이 누나 오늘은 재진 게 누나 혼자니까 밝고 예쁜 거 입어. 오늘 날이 우중충하니까 저기 아주 밝은 색 있잖아 그 핑크색 그런 거 입어. 그걸 입다 입다 땀만 삐질삐질 겨우 올리려고 타게 된 뒤에서 탁 뜯어져 버렸어. 자꾸 가 그치? 아 그래도 노란 거 입을 노란 것도 또 탁 뜯어졌어. 그래갖고 겨우 이거 하나 아휴 빼야지 씨발 미치겠다. 자 그러면 신청곡은 없지요? 신청곡 저 오빠가 오늘은 오늘이 좋은 사랑아, 날 사랑아 저 장윤정의 사랑아 알았어 그거 할게 오빠. 오늘은 뭐 타고 왔어? 이거 타고 왔어 이거? 자가용? 네 발 달린 거? 하긴 손모가지가 그렇게 생겼으니 이걸 땡길 수가 있어야지 그치? 발걸음 타고 와야 되는데 차렷 경례
오늘은 좋은 날. 저기 김용님 건가? 어, 오늘이 좋... 잠깐만요. 어, 오늘은 좋은 날. 네, 젊은 날. 오늘은 젊은 날. 네. 네네네. 7월 2일, 이 토요일이죠. 네, 이제 잡혔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벌놈의 인기는 하늘 찔른다니까. 양말이 신을 수가 없는 게 발꼬락을 다쳤어요, 제가 엄지발꼬락을. 이러고 이러고 가서 선생님이 부러졌나 하니까 사진 찍으니까 부러지진 않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쪽보다 이거 새끼손가락 옆에 거 그거 부러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부러졌어요. 근데 엄청 아파. 차라리 이렇게 아플 바에는 부러졌으면 진단금이라 타먹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렇게 뛰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도 일할 때는 모르고 하는데 집에 가면 아구구구구 이러고 있어, 멍청하게. 오늘은 젊은 날이다, 맞아. 아유, 죄송해요. 어, 오늘은 젊은 날. 아유, 기억하고 있어. 조 오빠가 오면 그 노래 부르는 거 알았지? 어, 오늘은 젊은 날. 어, 차렷 경희. 7월 2일 날 여기 와요, 내가. 내 충주에서 전화 왔어, 충주 와달라고. 으이. 하고 용두사 내리지까지 이어서 해드릴게요. 차렷 경례. 거기까지
아이고, 핸드폰 찾아줬다고 세상에. 고마워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딸이 최고라니까. 혹시 결혼했어? 안 했어? 어,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31살이야. 딱 맞지? 걔 연상이 좋아, 연상이 좋아. 딱 맞아. 저기 군대가 있거든. 엄청 어리게 생각하지 마라. 31살. 직업군이, 이렇게 계급이 많이 높아. 기준말 마다 알았지? 나 여기 있으니까 알았지? 그리고 사진 보여줄게. 엄청 잘생겼어. 그럼 깜짝 놀랄걸? 새끼가 엄청 잘생겼어. 내 아들인가 싶어 진짜. 진짜 한번 와봐. 알았지? 새끼가 여친이 없어. 나라의 몸을 바쳐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용두사 내리지 차렷 경례. 여자에서 반 내려주세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기 뭐야, 우리 첫쪽에 언니가 반짝이 모자 쓴 언니가 무슨 노래를 좋아하냐면요, 옛날에는 군산항을 좋아했어. 군산항을 좋아했는데 좀 아까 세월에 던진 사랑인가요? 네, 그거 도전! 도전! 세월에 던진 사랑인가요? 제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보세요. 차려 경례 멜로디 좀 주세요.
그룹 처음인데 잘했지요? 어. 근데 언니 누구들은 뭐 하는 언니들이에요? 어? 내가 보니까 경기민요 하는 언니들이야. 그치? 어. 오케이? 아, 그래요? 그러면 저 언니들 들으라고 내가 배띄오라 한번 해야 되겠다. 배띄오라. 오케이? 어. 언니 들으라고 배띄오라. 나도 그때 한국 이거 쪽지고 할 때 그냥 그것만 계속했으면 KBS 국악 한마당에 나올 텐데. 왜 오빠? 나타라고? 벌써 와지르라고 한 6시쯤만 들러 와야지. 차렷 경례. 배띄오라 공연에 있어요. 어. 거기 조심히 가세요. 무슨 자신감이야? 저 언니들 앞에서 내가 방댕이가. 깜짝 놀랐지? 깜짝
깜짝 놀랐지. 내가 이런 년이네. 못하는 게 없네. 내가 한복을 입었어야 되는데 오늘 내일은 제가 한복 한번 입고 멋있게 한번 민요가락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릴게. 그리고 내일은 복장구도 치고 오늘은 분위기가 우중충해갖고 내가 여기서 복장구 두드리고 하면 그분이 올 것 같아서 안 돼. 그분이 오면 또 골치 아프거든. 오늘은 조용히 내가 넘어가려고 노래만 하고 있네. 그리 하시고 시방부터는 저기 있잖아요. 김포 가도 그리고 화산 그리고 이면정님 노래 있어요. 그거 한 곡까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의 김포 가도 거기 그 애창곡이 그죠? 경예 얼씨구 사랑해요. 한복 입혀는 엄청 이쁘겠다요. 얼씨구 가는 길이 걸음마다
매일 부르기로 화산. 응. 김두림 가수님 가수님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평택 선장님하고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 임현정 가수님이 있어요. 우리 봉선아 첫사랑이라고 신곡을 내놨는데 저한테 신곡 좀 불러줘라 공부시키면 제가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매일 또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또 홍보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 노래가 내 노래가 있는데 불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또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임현정 가수님 봉선아 첫사랑 차렷 경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노래 한 곡 하고 우리 저 지한이 품바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한이 품바님 보러 오신 분들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늘은 전부 달린 것들이고 째진 건 나 하나네. 아니, 어? 어디 또 있어? 아, 우리 쪼가니 언니는 여기는 앞방마님이고 앞방마님이고 그러면 나는 안 째졌어. 안 째졌어? 깨맸어. 그리고 하나 달았어.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을까요? 있으세요? 없어? 어? 미안해요. 동준이 오빠 거 가렸어. 동준이 오빠가 미안해요. 어. 저기 어디서 행사장에서 만나서 동준이 오빠가 전화번호를 탁 따갖고 가서 방댕아 내 콘서트에 한번 꼭 한번 와서 노래 좀 한번 불러줘놔서 아유 네 알았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탁 왔어요. 아들 결혼한다고. 차렷 경례.
동안 이렇게 후원금도 주시고 또 사랑도 많이 주시고 박수도 주시고 앵콜도 해주시고 신청도 올려주시면 제가 한 시간 반을 너무나 잘 꾸려고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 국민 전 국민 사랑의 도가니 행복의 도가니 웃음의 도가니 즐거움의 도가니 퐁당 파티로 다니는 품바 방탱이었습니다.